이 토크쇼 그 16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토크쇼에서는 처음 뵙는 분일 거예요. 정말 특별한 분을 이곳에 모셨는데요. 바로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전 선수입니다. 역대 저급 게이머 순위를 매길 때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죠. 박태민 전 선수, 현 해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저는 뭐 예전에는 이제 브루드워 말씀하셨던 대로 프로게이머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이제 게임 방송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개인 방송 위주로 좀 많은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네. 이제 챗 그 구독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이제 구독자를 한 명 제가 네. 늘렸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야 돼요. 6대1 대회를 하고 네. 계시던데 며칠 전에 보니까 맞나요? 네. 네, 이제 뭐 저는 원래 제가 하는 이제 컨텐츠가 네. 제가 게임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막 다양하게 되게 많이 해요. 대회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주최를 해가지고 열고 뭐 이제 게임 영상 말고도 좀 네. 약간 재미있는 영상? 이게 좀 추구하는 방향이 좀 되게 넓어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 네네. 네, 다시 한 말씀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또 이제 그 토크쇼 한다고 네. 너 이제 공지 올리고 했는데 아마 네. 보고 계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모습, 예, 저의 또 새로운 매력에. 예, 오늘 좀 재미있게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찾아가는 시상식에도 나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네. 그때 이제 나갔었는데, 뭐 그때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약간 편집본인데. 네, 아, 그런가요? 굉장히 오래 촬영을 했어요. 네. 뭐 역대 최고였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오늘도 근데 좀 재미있게 네.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거니까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얘기 많이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그 거슬러 올라가서 전 선수 생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근데 그 전에 일단은 뭐 제가 오다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네. 오늘이 여기 이제 명예전당이 3주년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또 잘 왔죠. 딱 때마침. 때 맞춰서 3주년에 맞는 네. 특별 초대 손님. 네, 그럼 축하 아니죠? 메시지 네, 한 사실 그건 말씀. 아닌데. 네, 그렇게 또 오늘 또 이렇게 3주년에 제가 여기 초대돼서 너무나 또 영광이고. 네. 이제 제가 뭐 이제 선수 시절 때. 네. 그때는 어땠냐고요? 아니 그 아 네. 그렇죠. 아 이제 얘기하던 중이었죠. 네. 네.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토크쇼를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네. 저는 그 뭐지? 축하 메시지를 먼저 여쭤봤는데 네네. 네네. 선수 시절로 바로 넘어가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괜찮아요. 예. 순서대로 물어봐 주세요. 예, 아, 요런 네. 거 이제 순서대로 안 가면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순서대로 물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절 이제 선수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프로게이머 입문 계기가 되게 특별하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 교회 다니다가 네. 전도사님이 저를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네. 중고등학교 때 시절이니까 이제 그 청년부 예배 끝나고 같이 이렇게 막 다과를 먹으면서 그때 당시에 마피아 게임을 했었어요. 네. 예, 한 다섯 명에서. 근데 어느 날 이제 PC방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경험을 하고 네. 원래 제가 게임을 좋아했어요. 네, 오락실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동네 오락실에서 항상 이제 제가 랭킹 1은 아니고 랭킹 2. 예, 이제 선수 때도 최전성기 때 랭킹 2위까지밖에 못 해봤는데 네. 대회 우승 경험 있지만 그때 당시에 키스파 랭킹에서 제가 최대로 올라갔던 게 2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고 그때 스타크래프트에 좀 빠져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일찌감치 재능을 발견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승부욕이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잘하게 된 계기가 중학교 때 그 저희 학교에 이미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던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늦게 시작한 케이스였고 네. 근데 그 친구도 저랑 이제 친한 친구였는데 스타크래프트 하는지를 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하게 되면서 네. 같이 이제 게임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걔를 이기려고 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한 3개월인가
지나서 제가 이기고 걔가 저희 중학교에서 제일 잘했었는데 제가 바로 그 1위 자리를 탄환을 했죠. 오. 네, 스타로는. 와, 그러면서 이제 2000년 WCGC 우승 대회를 우승하셨죠. 그렇죠. 저에게 있어서 사실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쵸. 그런 대회고 이제 세계 대회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를 네. 제가 그만뒀었어요. 아, 네. 중간에 네. 그만뒀다고. 중간에 그만뒀어 가지고 더 이제 좀 절실한.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감독님이랑 상의를 하지 않고 제가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팀의 감독님이랑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간두고 나서 이제 통보를 했어요. 팀에. 그랬더니 감독님이 너 세계대회 나와가지고 우승 못하면 팀 나가라고. 약간 이렇게 딱 저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대회에 임하는 뭔가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좀 절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절실했고 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우승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랜 인연을 이어가실 거라 생각을 하셨나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2000년도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1999년도 겨울 때 스타크래프트를 시작을 했어요. 거의 22년 전. 그렇죠. 네, 그때 중3 겨울 때. 네. 근데 저처럼 게임을 일찍 한 세대들 이제 저는 사실 1.5세대 정도인데 1세대가 진짜 그 소위 그 이기석 쌈장 이기석 막 신주영 2세대예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이제 1.5세대들은 프로게이머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네. 프로게이머라는 게 생길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냥 게임이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대회가 생기고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프로게이머가 생기고 이렇게 네. 된 거거든요. 네. 전혀 이렇게 길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던 세대였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크게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래도 그 시절에 스타팀 소속이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그 시절에도 소속팀이 많았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팀은 아니었고 그냥 네. 이제 스폰이 없는 비스폰 팀. 근데 이제 그런 팀들이 제가 이제 팀에 들어갔을 때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팀에 있는 선수들은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었고 유명한 선수들.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서 계속 늘어났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이제 팀 생활로도 치면은 굉장히 일찍 팀 생활을 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게 우승도 하셨는데 중간에 또 잠깐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세계대회 우승하고 나서 바로 학교에 이제 복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학교를 1년 뒤에. 복학을 했죠. 하기 싫었다가 갑자기 다시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좀 그 특이한 케이스예요. 네. 근데 저는 학교 생활할 때 약간 그 편견이 있는 게 게이머들이 좀 학교에서는 막 잠만 자고 막 이제 좀 적응을 못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이랑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반 남자애들이랑 친우애라 그래가지고 티셔츠도 만들어서 같이 막 입고 막 회식도 하고 막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렇게 학교 생활이 정말 재밌었는데 네. 학교 생활보다 게임이 더 재밌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막 뭐라 그래야지 향수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지나가는 교복 입은 사람들만 보면은 학교 다니고 싶고 그래서 복학을 했어요. 네. 성격도 되게 활발하시고 운동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네, 네.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제 운동도 되게 좋아해서 네, 네. 친구들이랑 그 축구도 막 쉬는 시간마다 원래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시겠지만 쉬는 시간에 하는 그 축구가 그렇죠. 네. 뭔지 알아요. 5분 축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이제 재미였는데 축구도 많이 했고 또 그러니까 중3 때까지는 좀 약간 내성적이었는데 중3 이후부터 그러니까 중3 초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변해서 성격이 고1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활발했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좀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잘 지내시고 다시 복학을 하셨어요. 복귀를 네. 하셨죠. 그렇죠. 복학도 하고 복귀도 하고 게임 네. 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왔죠. 네. 네. 다시 왔는데 그때 왜 왔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회를 이렇게 재미로 나갔어요. 노. 그게 좀 약간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재미로 그냥 재미로 나갔는데.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재미라는 표현 자체가 네. 연습을 아예 안 했어요. 스타를 연습을 아예 안 했어요. 오. 그리고 이제 대회는 그냥 그래도 대회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은 또 프로 게이머들을 다 아니까 대회를 나갔는데 예선을 나갈 때마다 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좀 건방져 보이나? 예, 네, 그래서 아 이제 게이머에 대한 뭔가 그 끈을 놓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자꾸 대회를 나가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오팀이라는 그쵸.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제이가 와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주변에서 되게 많이 말렸거든요. 네. 지오팀은 가지 말아라. 네, 너무 거기가 좀 세다. 이렇게 막 좀 다른 팀에 비해서 소위 좀 빡세다. 그래가지고 말렸는데 제가 그냥 들어갔어요. 직접 그냥 네, 생각을 그 팀이 하시고. 그냥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수층이 되게 좋았어요. 잘한 선수들이 많았고. 근데 이제 들어가서 사실 조금 초반에는 후회했는데 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팀에 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복귀 한번 은퇴를 했다가 복귀를 해서 그 우승을 한 선수가 딱 두 명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네. 한 명 있잖아요. 네. 나머지 한 명은 말하면 또 이제 질투하실까 봐. 굉장히 좀 잘 넘기시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김정우 선수라고 같은 네. 저군데. 네. 저랑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네. 네, 저는 제가 지오팀에 들어가서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승도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공식 경기 15연승 그렇죠. 타이틀을 다루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네. 똑같은 선수예요. 정말요? 그 타이 기록이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건가요? 좀 그러니까 아니, 운명이었다. 그것도 참 우연치 않게 어떻게 같이 돼가지고 그런 기록이 있는데 맞나? 맞을 거예요 아마 김정우 선수가 네. 공식전 15연승 타이 기록이에요 저랑 네, 네. 그리고 또 저의 그 GO 팀이 나중에 CJ로 창단을 했는데 그 선수는 그 CJ 팀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약간 후배이고 저랑도 친한데 15연승 때는 사실 막 15연승을 할 거라고 제가 막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한순간에 나온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지오팀에서 진짜 막 한 1년, 2년 동안 거의 365일 게임만 했어요. 밥 먹고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저는 막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막 술 먹고 다른 사나이. 그렇죠. 술도 안 먹고 그랬대 막 아예 안 놀고 게임만 했었어요. 그거를 한 2년을 해서 거기에서 그 축적됐던 것들이 좀 그렇게 나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쵸? 만약에 그게 만약에 그 이유를 만약에 만들자 명분을 만들자면 네. 저는 일단은 좀 노력파예요. 노력파고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근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마음 먹으면은 좀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라 그 2년을 그렇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약간 그래 성격적인 것도 없지 않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격적인 거가 그런 스타일이고 게임을 할 때도 좀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실생활에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완벽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놀래는 게 일단 저희 집으로만 많이 놀래요. 집이 막 이렇게 각이 잡혀가지고 막 네. 먼지 한 틈 없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막 좀 몰아서 하는 거 좋아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원래 성격이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렇게 변한 계기가 제가 대회에서 15연승하고 막 우승하고 이렇게 되기 전에 슬럼프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왜냐면 복귀를 해가지고 뭔가 예전만큼의 그러니까 대회를 나갔을 때 예선을 뚫지만 본선에서 막 이렇게 성적을 잘 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되게 그 슬럼프 기간이 길었는데 그때 게임을 지는 패턴이 좀 그랬어요. 뭐가 이게 항상 2% 부족해서 지는 그래서 더 뭔가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건데 뭐 사실 이제 이게 맥락이 이게 아니 너의 그 세팅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그거는 사실 제가 좀 남들에 비해서는 민감한 게 맞아요. 네, 좀 마우스 감도라든가 뭔가 환경의 변화에 좀 더 예민해요. 네. 그러면 이런 별명도 많이 얻으셨잖아요. 세팅박, 그렇죠. 운영의 마술사. 네. 그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팅박 근데 그 당시에 네. 만약에 지금 그 세팅박을 라이브로 보셨으면은 네. 지금 이제 약간 그 물어보는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셨을 텐데 역시 이게 이제 문자로 배우다 보니까 네. 세팅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제가 이제 선수 때는 많이 얘기했지만 선수 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환경이었다면은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방송 일을 하면서 아 이게 진짜 팬들과 방송국에게 엄청나게 제가 민폐를 끼쳤었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선수로서의 이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환경이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서 좀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좀 공감하는 것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아예 닉네임을 세팅박으로 해버려가지고 네 유튜브 예, 이름도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반반이에요. 예, 이제 약간 인정도 하면서 뭔가 좀 캐릭터로 가져가는 그림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15연승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경기들을 펼치셨는데 기록을 의식하거나 이렇게 조금 연승을 이어가는데 좀 부담감도 있지 않았어요? 그때 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연승이라는 거를 집착을 해버리면 네. 연승을 못해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저는 15연승 할 때 생각해보면은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리신 그렇죠. 거네요. 그냥 그 한 경기 한 경기를 놓고 봤지 15연승을 한 주도 몰랐어요 사실은. 누군가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좀 그런 기록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경기를 많이 펼치셨는데 가장 네.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뭔가요? 사실 이제 세계대회 우승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제 첫 가장 큰 커리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그 당시에는 게임을 되게 즐기면서 할 때였어요. 게임 자체를 즐기고 게임이 정말 재밌어서 네. 했었고 뭐 나중에 이제 프로 생활하면서부터는 좀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제가 WCC 우승했었던 경기 첫 우승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럼 이제 경기를 펼치면서 이제 라이벌도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테란과의 네. 라이벌이 가장 있었는데 생각나시는 이제 라이벌이라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윤열 선수가 네. 제가 한창 최고의 전성기 때 저와 많이 붙었기 때문에 가장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선수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양박으로 네. 이렇게 같이 전성기를 같이 이어갔던 선수가 박성준 선수가 있는데 이제 저보다 그 아까 말했던 제가 항상 2위고 박성준 선수가 1위였어요. 캐스파 랭킹이. 근데 이윤열 선수에게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이겼어요. 박성준 선수가 많이 치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 당시 이윤열 선수가 네. 약간 천재 테란이고 정말 최고의 테란으로 이렇게 평가받았지만 네. 저는 또 오히려 이윤열 선수를 상대하기가 편한 게 네. 제가 상대하기 싫어하는 스타일과 어려운 스타일은 좀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윤열 선수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는 알고도 못 막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네. 제가 그냥 아예 그냥 거의 그 맞춤비드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많이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춤 플레이. 아예 그냥 네. 이윤열 선수의 플레이에 맞춰서.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이제 운영의 마술사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생각한 대로 이제 짜온 대로 해서 잘 풀리면은 운영의 마술사인데 그게 안 될 때는 또 운영의 맙소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준비한 대로 잘 되면은 잘 이기는 스타일. 근데 윤열이랑 할 때는 준비한 대로 잘 되는 경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수 시절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진짜 에피소드나 좀 우여곡절 되게 많은 편이었었는데 네. 하지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채팅 그 실수로 네. 몰수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가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때를. 그때 제가 공군 들어가가지고 공군에서 3년 만인가 그 예선을 잘 거의 못 뚫었었는데 제가 예선 뚫어가지고 네. 막 이제 기사도 나고 막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군인이 이제 공군에 있을 선수가 얼마나 올라갈까. 근데 경기가 그때 첫 번째 경기 지고 네. 두 번째 경기 몰수패가 경기 시작하고
몇 초 만에 몇 초인가 몇 분 만에 제가 채팅을 잘못 써가지고 몰수패를 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군대에서 전날에 막 좀 새벽에 약간 멘탈이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좀 멘탈이 나가 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네. 제 상대방이 실신을 했던 적도 있어요. 예, 그 나도현 선수라고. 그렇죠. 그 기사 봤어요. 그렇죠. 예. 네. 아, 저는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네요. 막 상대방이 막 실신하고 몰수패당하고 막 세팅 오래하고 막 좀 그랬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현재 해설님으로 계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네. 뭐 이제 오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또 오래 제가 활동을 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꾸준히 해와서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게이머 프로 게이머가 되길 잘했다라는 순간 선택 이런 생각이 있나요? 프로 게이머 된 걸 잘 됐다라고 생각한 적이 네.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단 그렇죠. 앞만 본다. 저는 선수 때도 네.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저의 팬들이 있으니까 되게 그게 컸어요. 저는. 그쵸. 팬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강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되게 성실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팀에서도 코치님이 되게 좋아했었고 게임만 하니까 가장 원하는 그런 선수예요. 팀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성적이 떨어지면은 원하지 않죠. 아 그렇죠. 네, 네 이제 성적이 좋을 때 성실하고 다른데 뭐 이런 거 눈 안 팔리고 그냥 게임만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되게 프로게임했다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네. 팬들이 응원해주고 항상 뭔가 이제 좀 동기부여를 해주니까 네.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그 성취감을 더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면은 내 스스로가 이겨서도 좋지만 응원해주는 그 팬들에게 보답을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 뭔가 그 뜻깊게 느껴지는.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들의 응원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선수 때는 엄청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더 이제 막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팬미팅 같은 거 할 때 더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려고 하고 막 시간도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컸어요. 예. 아무래도. 그러면 태민님의 이제 스타크래프트는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다섯 글자요? 네. 다섯 글자로. 네. 뭐라 해야 되지? 조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그렇죠. 스타크래프트는 네. 아니면 뭐 글자는 쓰는 상관없이. 약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약간 뭔가 아쉬움도 남고 약간 이렇게 좀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어렵네요. 괜찮습니다.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 좋은데요? 네, 너는 내 운명. 스타크래프트 네. 너는 내 운명. 네. 이게 솔직히 약간 방송 멘트예요. 이거는. 아. 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네. 딱히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생각은 하고 계셨던 걸로 다섯 글자 바로 생각나는 게 이거였는데 네. 아 이거 너무 방송용인데 이래가지고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팬분들도 네.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움도 남고 뭐 이렇지만 그렇죠. 결국은 제 운명이었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이쪽으로 오는 게 되게 좋은 너는 내 운명 네. 너무 좋네요. 좋았나요? 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선수 시절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는 현재 네네. 해설 박태민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선수 시절을 거치고 해설로 넘어오기까지 정말 많은 이제 선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네. 저는 공군에 갈 때도 원래 그러니까 되게 그것 또한 이제 팬들에 대한 것들이 컸던 것 같은데
선수 생활을 군대 갔다 와서 하고 싶다는 게 엄청 강했어요. 네. 그 보통 프로게이머들이 군대를 가면 은퇴를 했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공군 에이스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게이머 생활을 이어가려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제대할 때쯤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방송 쪽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급하게 넘어갔어요.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초반에는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예, 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그럼 처음 해설하시게 된 리그가 뭔가요? 리그? 그러니까 네, 데뷔한 리그. 데뷔가 프로리그. 네. 2011년 맞죠? 네, 11년도 프로리그인데 네. 준 플레이오프인가 플레이오프인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데뷔 무대가 또 하필이면은 좀 중요한 무대여가지고 이게 해설이라는 게 이제 한 32강, 16강 이런 데는 그래도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어요. 텐션이 제가 들어가는 텐션이 좀 약간 한 기승전 정도 되는 위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해설에 준비도 안 되는 상태인데 텐션이 되게 이제 좀 높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첫 해설 때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네, 처음인데 이제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쉽게 생각했었던 게 제가 공군 에이스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비시즌에는 그 이렇게 막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이벤트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해설을 했어요. 항상 네. 제가 이제 좀 말 잘하니까 해설을 막 했었는데 그러면서 아 나는 해설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고서는 제가 그 해설을 시작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실전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되게 욕도 많이 먹고 좀 우여곡절이 많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고 되게 힘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게임 하는 거랑 이제 해설을 하는 건 또 말로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분야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는 진짜 준비가 안 됐었던 게 시즌차 그냥 아예 준비가 1도 안 됐었어요. 뭐 그런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막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중계를 해본 것도 아니다 보니까 중계라는 게 게임을 아무리 잘 알아도 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중계를 잘 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멀티태스킹이 잘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도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토크를 하잖아요. 네, 네. 게임엔 여기서 플러스 게임 화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과 상대방이 네. 하는 말을 들으면서 게임 상황도 봐야 되는 거라서 처음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네. 게임만 봐. 그래가지고 하나만 하라고. 처음에는 이제 게임만 보고 근데 그 게임도 잘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종족이 저그 유저다 보니까 테란이랑 토스가 들어가는 게임을 그러니까 저그가 없는 게임을 중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게임단에서 아예 한 달 동안 합숙을 네. 하면서 배우고 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보는 게 안정화가 되니까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계속 이제 회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이렇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자리 잡고 나중에는 그래도 이제 좀 사람답게 네. 이제 중계를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중계라는 거는 제가 이제 횟수로는 거의 한 이제 10년 차잖아요. 2011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네. 10년 차가 돼도 중계라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제가 만족을 할 때는 보통 보는 사람들이 피드백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 그리고 반대로 제가 아, 나 오늘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늘 너무 좋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오. 거거든요. 그 뭔가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좀 중계 쪽이 어렵다 생각하고 제가 중간에 이제 그래서 게임 해설 하다가 한 2년 정도를 그냥 아예 게임 쪽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했었어요. 오. 왜냐면 좀 이쪽 일이 저에게는 그러니까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게임 방송 쪽 일을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어렵고 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평균 이상은 하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이렇게 잘하는 해설자들 많으니까 네,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해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네네. 현재도. 그러면 어떤 곳에 좀 중점을 주면서 이렇게 해설을 풀어나가시는지. 저는 남들과 다르게. 예, 중계 스타일이 저는 남들이랑 좀 다르게 해요. 조금 다른 길을 좀 예. 찾아가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지금 하는 그 뭐 너튜브도 그러니까 게임만 올리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봤어요. 저는 좀 제 주변에 좀 개그맨 형 동생들도 많고 좀 이렇게 재미있는 거, 웃기는 거 이런 거 좀 좋아해요. 그래서 중계할 때도 재밌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옛날에 약간 좀 약간 꿀잼민 이런 그 별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반어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좀 그런데 어쨌든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추구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좀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근데 이제 그런 중계가 사실 이제 제일 어려워요. 그죠. 편하고 네. 재미있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어렵죠. 네, 왜냐하면 게임만 중계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게임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 이제 좀 재미있게 만들려면은 그거는 개인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저는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닮고 싶은 해설님 뭐 혹은 뭐 롤모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설자보다는 캐스터 중에서 네. 그 성승원 캐스터를 원래 이제 제가 선수할 때부터 좀 그런 위트 있는 되게 위트 있고 되게 센스 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저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캐스터고 네.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그때 이제 중계 때 만났는데 원래 되게 칭찬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되게 무섭고 네, 네. 근데 정말 좋은 형이 정말 좋은 캐스터고 정말 좋은 형인데 좀 이렇게 공적으로는 또 그래요. 엄청 좀 이렇게 칼 같은데 근데 제가 해서 처음 할 때도 같이 중계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좀 그런 성격인데도 생각해보면은 저를 좀 많이 배려를 많이 해줬었어요. 진짜로 제가 만약에 반대 입장이었으면 네. 진짜 막 쌍욕할 정도로 못하는 그런 실력이었거든요. 근데도 아 진짜 그 형 입장에서 많이 배려를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만났는데 제가 좀 칭찬을 받았었어요. 오. 너 많이 좋아졌다 이러길래 그래서 너무 좋았죠 기분이. 왜냐면은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롤모델이고 또 네. 칭찬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좀 인색한 그런 형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뭐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어떤 색깔을 더 갖고 싶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좀 위트 있는 그러니까 위트 중간 있는. 중간에 이게 한 마디 한 마디씩 딱 던지는 그런 것들이 딱 위트 있게 좀 재미있게 유쾌하게 그러니까 중계가 원래 전통파 느낌은 굉장히 좀 무거워요. 중계라는 게 진짜 막 경주마가 이렇게 달리듯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중계는 싫어요. 예, 그런 식의 중계보다는 이렇게 완급 조절해가면서 약간 이렇게 전문성도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미있는 멘트들을 하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좀 중계 스타일이 보면은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 편인데 진짜 원래 이제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진짜로 이렇게 좀 막 경주마처럼 이렇게 게임 내용만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보다는 좀 위트 있고 재미있게 경기를 좀 풀어나가는 시청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중계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건 또 다른 질문인데 지금은 해설을 하고 계시지만 네. 게임단 코치나 이런 감독 그쪽으로는 가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게 제가 선수 때도 제의가 왔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선수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저는 할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플레잉 코치를 그때 제안을 했었는데 플레잉 코치도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그때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해가지고 공군 에이스로 가가지고 그걸 못하게 됐는데 그 외에도 이제 좀 그쪽으로는 사실 제가 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진짜로 네. 모든 네. 방면에 재능이 있다. 아 이제 그 네. 감독 코치 쪽에 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네. 이유가 원래 좀 분석을 되게 잘해요.
분석을 잘하고 제가 이제 SK 때랑 공군에 있을 때 그리고 약간 그 전에 지오팀 때도 그때 이제 형들이 있어서 주장은 아니었지만 약간 이제 그래도 팀 내에서 좀 다들 안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앞서서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SK 때랑 공군에 있을 때 다 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리더십 같은 부분에서도 제가 좀 있고 그리고 분석도 잘하고 좀 되게 꼼꼼하고 세심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이 있어요. 근데 안 했던 이유는 팀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선수 생활을. 왜냐하면 감독 코치는 선수랑 똑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프로게이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프로게이머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살아보는 거 이런 게 있어요 다들. 그래서 이제 단체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고 네. 근데 제가 지금도 만약에 하면 좀 잘할 것 같고 사실 뭐 그 롤 게임단 제의도 왔었고 그리고 제가 팀 리그가 하나 있었는데 그쪽에서 제가 이제 감독 맡아서 그때 팀이 한 우승은 못했었고 아쉽게 3위까지 갔었는데 그 과정을 또 제가 이제 보고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재능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정말 네. 열정이 모든 방면에 네. 출중하신대요. 네, 말만 잘해요. 그럼 네. 이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인데 지금 현재 해설 혹은 프로게이머 시절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때가 더 좋냐 좋은가 선택을 한다면 네. 당연히 저는 선수.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의 그냥 아이덴티티 그냥 저의 그냥 그게 근본이에요. 그 선수가 그리고 저는 선수를 은퇴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 됐었고 좀 길게 더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선수의 재능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게이머의 재능. 근데 이제 해설 쪽의 재능이 선수만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다른 일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선수로 돌아가는 거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현재 또 네. 사업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병행하시고 거? 계신다고 해설과 함께. 이건 거예요? 지금 대본에 네.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아닌가요? 뭘 병행하고 있지? 너튜브 사업인가? 네. 네네네 그런가 네. 봅니다. 너튜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게임 방송 진행자 그렇죠. 이런 것도 하지만 이제 제가 너튜브 그러니까 개인 그 방송 채널을 이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박태민 세팅바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 그 운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건 좀 무거운 얘기인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필수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해설자가 경력이 제가 그래도 10년인데 경쟁력이라는 게 사실은 좀 그런 개인 채널 파워 그런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그쪽에 좀 집중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사실 해설 쪽 일이 좀 저는 그렇게까지 좀 이제는 미련이 좀 안 나왔다 그래야 되나? 이거 너무 무거운 얘기인데 갑자기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무거운 얘기라서 뭐냐 여기까지만 그냥 이제 네. 요즘은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쪽으로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좀 그냥 막 예를 들어서 개그맨들이랑도 같이 찍고 뭐 그런 거를 많이 해요. 다양하게 분야에 네 막 그냥 예능 느낌의 나는 그런 영상도 찍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그 저의 그 바운더리를 좀 더 넓혀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어제 영상도 올라온 거 봤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그 구속 당하는 팬. 네 맞죠. 오기 전에 어저께 딱 찾아보고 지금 가장 최근 거 보고 오신 거 같은데? 아닙니다. 저 네, 딱 걸렸어 지금. 3년 전 것도 보고. 아, 3년 전 거요? 네. 되게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오래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중간에 막 1년 하고 1년 쉬고 1년 하고 1년 쉬고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기간으로 쳤을 때는 거의 한 3, 4년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오랫동안 e스포츠 팬들과 함께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e스포츠 팬들이 원하는 이런 스포츠, e스포츠 모델은 뭐라고 또 생각을 하시나요? 되게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셨기 때문에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진짜 진호 형이나 요한 형처럼 네. 이렇게 연예인 같이, 그러니까 사실 뭐 다 이제 떠나서 결국은 그 종착점은 꾸준한 활동인 것 같아요. 꾸준한 활동. 그래서 연예인이 됐던 뭐 의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승전 결은 소통, 팬들과 이제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그 소통 창구가 만들어지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와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런 뭐 진우 형이나 이제 요한 형이 그런 뭐 연예계 쪽에서 활동하는 모습들도 팬들이 원하는 거고 저처럼 방송하는 것도 원하는 거고 사업을 해서 그 사람이 뭐 요식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그 선수를 또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원하는 거일 것 같고 그런 꾸준한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조금 더 하고 싶으신 일은? 이런 방송 활동도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또 다른 분야도 왠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막 많아요.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많아가지고 열정이 너무 넘치시는데요. 눈에서 그 열정. 아, 그래, 느껴져요 이게? 네. 이게 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일단 당장은 제 좀 그 채널을 키우는 거고. 네. 그 뒤에는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뮤지컬 이런 것도 좀 관심 많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노래 이런 것도 좀 관심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주변에 네. 뮤지컬 연출하는 형들도 좀 알고 그쪽으로 한 번 정도는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뮤지컬 이쪽 하는 사람들에게는 건방져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이제 전공자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막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원래 저는 그리고 되게 그쪽에 관심이 많았고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일단은 그거는 좀 저의 그 중에 하나예요. 되게 다양한 모습을 또 기대를 해도 좋겠네요. 네, 그리고 뭐 팬들 중에서는 예능 같은데 좀 나가봐라. 네, 저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농담으로 아 뭐 진우 형이랑 요한 형 먹고 살아야지 농담으로 하는 얘긴데. 네. 예, 저한테도. 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능은 아니었지만 그런 데서 좀 오긴 했었는데 일단 생각이 없었고 왜냐면 좀 방송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이머만큼의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방송을 좀 배제를 했었던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요즘 드는 생각은 아, 뭐 어디 불러주면은 가볼까 갈 것 같은데 이제 요즘은 또 이제 그런 게 안 와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안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뭐 진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서 뭐 기회가 없습니다. 꼭 기회가 네. 있으면 예능에서 한번 나가면 이제 네. 벌써 눈에서 이렇게 열정 네. 가득한 눈빛이 보이는데요. 근데 또 그 막 들어보면 그쪽이 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한 세계고 이게 방송이라는 게 또 저는 또 그걸 많이 경험해봐서 막 시청률 반응 이런 게 안 좋았을 때 바로 피드백이 오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방금은 좀 이제 재밌자고 한 얘기고 좀 고민을 할 것 같긴 한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기회가 온다면. 정말 열정 가득한 박태민 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로징 하기 전에 저희 네네. 앞으로의 또 e스포츠 미래에 대해서도 좀 견해가 궁금하네요. e스포츠에 제가 이제 저는 게이머도 했었고 그렇죠. 게임 방송도 하고 있고 뭐 개인 방송도 하고 대회도 열어봤었고 저는 그 리터러시라 그래가지고 리터러시 교육 뭐 강의 이런 것도 했었고 되게 좀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제 e스포츠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리그 쪽으로만 성장을 한다라기보다는 다방면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더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성실히 해 나가면서 저도 좀 힘을 보탤 생각이고, 네. 그리고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바뀌었으면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이 e스포츠의 종주국인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막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많이 좀 개선을 해나가면서 네.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런 타이틀을 가져오는 그런 그림을 만들면 어떨까. 예, 아마 이제 게임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내용인데 그래서 예, 저 또한 이제 제가 게임 관련된 일을 어쨌든 간에 계속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게임 그 채널을 운영을 해도 어쨌든 게임을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만큼은 또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고 네. 또 이제 e스포츠 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e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더 많은 이제 분야의 활동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또 엄청 응원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저는 그렇다 쳐도 네. 이제 뭔가 이 e스포츠에 대한 응원. 그렇죠. e스포츠에 예. 대한 그런 응원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애정은 항상 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거의 초창기 때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그러니까 이 오게 이제 사실 네.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네. 뭘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요. 뭐 준비했냐 그러면 갑자기 또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래를 부르시는 아니 그건 아니죠. 네. 네. 여기서 노래 부르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실시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핸드폰 놓고 왔는데 아 실시간으로 채팅창 좀 보면서 하면 어땠을까 이게 네. 약간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데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질문 같은 거 해드리고 저는 이제 평소에 그렇게 하니까 방송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아 뭐 이렇게 이제 토크쇼 진행을 해봤는데 네. 뭐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들어와서 좀 보셨을 텐데 그냥 저는 일단은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좀 게임 쪽에서 계속 활동 꾸준히 하면서 네. 앞서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원하는 거 예, 그런 거는 결국 소통 그러니까 꾸준한 소통인 것 같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네. 예, 저의 이제 그 개인 채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다양한 좀 그 팬들을 위한 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마 네네. 저희가 채팅창을 또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클로징으로 마무리하게 그렇죠. 됐어요. 제가 또 말을 길게 해서 네. 네. 너무 하실 말씀도 많고 아니. 하셔가지고 네, 날 세야 돼요. 네. 네.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도 가서 한번 들어주시고 네. 저희 이제 이토크쇼 한번 다시 리플레이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 하셨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토크쇼 박태민 해설님과 함께했습니다. 태민님의 앞날에 더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